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은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입니다. 김아량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너무 굼떠갖고 네. 방송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는데 맞아요.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좀 채우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이 14번째. 네. 14번째예요. 14번째인데 한 번은 인트로였나요? 그렇죠. 인사말.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 네, 따지면 네, 13강이죠. 네. 13강이고 네. 저희가 15강이 되면 네. 이제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요? 아니 같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맞아요. 시즌 2를 맞이해서 뭔가 좀 그 다채로운 어떤 좀 뭐랄까 콘텐츠 보강도 좀 하고 네. 네. 저희 좀 체력도 좀 키우고 네. 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즌 2의 핵심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네. 뭐죠? 시즌 2의 핵심은요. 무조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다. 아. 네. 과거에는 제가 녹음실이 아닌 약간의 뭐 그런 이상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게 음질이 네. 아주 정말 지저분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처럼 저희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네. 중간에 퀴즈를 내서 네. 맞춘 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제가 지금 상당한 많이 좀 디즈니 팬들을 티셔츠? 제가 우리 아랑 씨 내가 티를 준다 하다 아직까지 못 주고 있네요. 아랑 씨 내가 그 사이즈 봐갖고 네. 한번 티를 한번 줄 테니까 어쨌거나 퀴즈를 내서 티를 주든 네. 뭘 주든 해서 한번 좀 해야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상당한 팬층을 잃었잖아요. 네. 그 반토막 났나요? 아니면 3분의 1토막 났나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부 조금 그죠? 네. 일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뭔가 보강하지 않으면 이러다 그 거의 벼랑 끝으로 몰리겠다. 네. 약간 이런 위협을 느껴갖고요. 앞으로 좀 그런 걸 다채롭게 준비해서 저희가 추석 이후에는 네. 추석 이후에는 시즌 2를 상당히 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지금 김아량 씨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첫째 밝아졌고 그 뭐라 할까요? 생기가 아주 넘칩니다. 이제 정말 20대 초반에 어떤 그런 얼굴로 돌아온 게 아닌가. 사실 원래 나이도 20대 초반이지만 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좀 그 사람이 일단 밝아져야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 모르세요? 예, 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저한테는 뭐, 안 보이세요? 안 물어보세요? 이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요즘에 바빴고요. 제가 이제 올해 네. 저희 그 수건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올해 추석이 끝나면 네. 해보려고. 지금보다 한 10% 정도. 퍼센트. 예, 10%가 아니고. 그때 저한테 그 뭐더라? 그 7강, 8강쯤에 풀떼기만 드신다면. 그랬죠.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풀떼기. 그냥 이사님 말을 하지 마세요. 네, 하여간 뭐. 요요 오셨어요? 요요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주로 밤에 일을 하거든요. 네. 이 PC를 갖고,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밤에 일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일을 혼자 하면, 밤에 네. 외로운 시간 아닙니까? 네. 먹어서 일단 좀. 그쵸, 입이 네. 심심하죠. 네, 엄청 심심하죠. 그래서 저가 또 담배를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군것질로 시간을 때우고 졸릴 때도 그 이제 고구마 형 과자 있어요. 아 알아요. 네, 고구마 형 과자. 예. 네. 되게 단 거. 네 알아요. 있잖아요. 동그란 거요. 네. 그게 또 이제 나이트처럼 있는. 아 그렇죠. 나이트. 네. 나이트. 나이트가 있고요. 저 그 되게 좋아요. 오란디. 이렇게, 오란다 그거. 예. 오란. 더울 아니 메이커는 많이 있습니다. 메이커는 많이 있는데 그 더우면. 네. 지들끼리 붙어 있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다 집으면
3, 4개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그냥 입에 한 입에 넣어요. 와구와구 먹어요. 저도 네. 그거 되게 좋아요. 아, 하여간 뭐 우리 취향이 잘 맞아갖고. 근데 우리 아나 씨는 살이 안 쪘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아나 씨는 완전 항상 그냥 비슷 그죠. 안 변하죠. 네. 저는 뭐 약간의 빠졌다가 약간 쪘다가 계속 이렇게 주가로 치면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일단 저희 계속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네. 토요일 날 혹시 다시 네. 네. 9월 8일 날 15일 날 혹시 토요일인데 네. 물론 바쁘겠지만 네. 9월 10며칠이요? 이번 주 토요일 첫 번째.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오후 2시.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오전 10시. 네.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이번 주 토요일은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2시요? 아, 예, 2시. 아니, 10시. 아, 10시. 오늘은 아, 일단은 그냥 저희가 네. 9월 8일 날과 15일 동안 15일 네. 양일 동안 네. 세미나가 잡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9월 8일 날은 오후 2시에 어디서 하시는 을지로 거예요? 을지로 입구역 페러몰. 아. 아세요? 네. 어, 페러몰. 언제 그 강의하기 정말 좋은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9월 15일은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 대우 빌딩 네. 지하 강의장에서 센터홈 빌딩은 안 돼.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에 오시면 돼요. 근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네, 그래서 여의도고에서 네, 저희가 그 비용이 좀 있는데 네. 아나 씨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초대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없던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5만 원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S&P의 배당 귀족주가 있습니다. 네. 네. 배당 귀족주가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배당 귀족주인지 이게 뭐 사실 꼭 배당 귀족주라는 게 어디에 딱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통상 우리가 최소 25년 이상 배당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란 씨가 오늘 온 이유가 네. 지금 이제 뭐 배당주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조그만 수익률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 젊은 사람들이 25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주는 네. 이런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네. 오늘 결과는 이런 종목에 좀 투자하자. 그래서 일단 그 종목을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네. 배당 귀족주는 25년 동안 배당을 무조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매년 인상하는 정도로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가지고 배당 귀족주라고 하고요. LP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LP 말씀 잘하셨는데 LP는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해서 LP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많이 주긴 많이 주는데 네. LP라는 거는 배당세가 네. 배당세율이 아, 고배당 예, 39.6%의 네. 예, 고세율을 적용시키고 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리미티드 파트너스라는 회사 자체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법인세가 거의 없습니다. 네. 상당한 혜택을 봐요. 법인세가 없이 혜택을 받죠. 그런데 네. 법인세가 없이 혜택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 갖고 또 배당을 또 많이 주면 너무 이게 세금도 적고 다니까 네. 일단은 배당 세금 할 때 일단 원래 15.4%인데 네. 39.6%의 고 배당을 띄고 있고요. 네. 더워서 그러세요? 아니요. 네. 지금 에어컨 찾는 줄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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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우실까 봐 있나 하고. 아, 좀 괜찮아요. 네. 제가 아령 씨께서 오늘 저한테 내가 더워서 네. 조그만 선풍기 갖고 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작은 선풍기 처음 봤어요. 정말요? 네. 이거 정말 작은. 나는 보통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네. 그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풍기를 틀 수는 없습니다. 네, 틀면 이제 시끄러워갖고 일단 참고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 네. 고배, LP랑 배당 귀족주랑은 네, 다르다는 차이 거죠. 차이 있는 거죠. 네. 쉽게 해서 이 배당 귀족주는 그러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배당 귀족주는 그냥 일반 15.4%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배당 귀족주는 일반적인 배당을 주는데 네. 아, 뭐 작은 예, 조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네. 주는데 대신에 매년 인상 장기적으로 주고 예, 장기적으로 25년 이상 줬고 네. 조금씩 코딱지만큼 올려주는 어떤 그 요건을 갖추면 네. 배당 귀족주라 하고요. 배당 귀족주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런 관심이 없겠지만 네. 그래서 보니까 배당 귀족주가 올라가는 수익률 네. 그다음에 그냥 S&P 500만 놓고 봤을 때는 배당 귀족주들이 거의 2000 심할 때는 1000%까지 그러니까 더블 예, 두 배 네. 이상 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배당 귀족주를 투자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네. 이게 여기 질문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 나갈게요. 도대체 왜 배당 귀족주는 일반적인 배당을 주지 않고 평균이죠 평균 네. 배당을 주는 모든 다 S&P 500 평균을 상회할까요?
두 배를. 쉽게 얘기해서 네. 배당 기적주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배당이 배당 네. 배당 기적주라고 해서 배당을 네. 더블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배당 기적주가 평균 뭐 배당률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평균 배당률이. 연. 25년 동안 쭉 그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식이라도. 복리 개념으로 컴파운드 개념으로 가고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 배당을 이렇게 25년 동안 많이 줬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좋은 기업이요.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실적을 보지 않았지만 네. 배당 기적주라고 하면 배당을 계속 꾸준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봐도 비디오다.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네. 실적이 좋은 기업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균 S&P 500 지수 흐름보다 이 배당 기적주가 두 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네. S&P 500에 있는 배당 우량주를 같이 공부할 건데 네. 우리 아는 씨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사님 우리 이게 뭐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네.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배당 우량주를 설명하면서 네. 각각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그 아는 씨가 또 마침 또 오랜만에 얼굴도 밝아갖고 어려운 거 하면 또 얼굴이 금방 썩잖아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걸 재밌는 걸로 해서 쉽게 할 거고 다음 주부터 어려워집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ETF를 갖고 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네. 예. 3M 아시죠? 3M. 알죠. 3M. 네. 예. 심벌이 MMM입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외울래, 안,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배당 수익률이요. 현재 네. 2.1%인데 연속 배당 증가 연수가 5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9년 동안 쭉 예, 이게, 증가한 거죠? 이게 제가 이게 표인데 너무 크고 제가 좁혀놨거든요. 이게 배당 귀족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배당 귀족주에도 포함됩니다. 네. 제가 배당 귀족주 네. 혹은 배당 우량주를 섞어서 갖고 왔어요. 꼭 마치 이제 배당 기적주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 일단 배당 투자할 만한 배당주라고 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들 가져왔고요. 첫 번째 3M이 네. 무려 59년 동안 배당을 늘려서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다우 30에도 포함되어 있고 S&P 500. 500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4명이 스트롱 바이 의견을 네. 세우고 있는 강력 매수하라고 예. 했어요. 또 3명이 또 팔러 간 사람도 있고 6명이 보유 의견. 중립. 예. 그래서 쉽게 해서 이게 3M이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가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배당을 이 정도 줬다는 점 네. 그래서 배당 투자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 내용 네. 보시면 될 거. 뭐 스카치 테이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네. 맞아요. 네. 스카치 테이프나 네. 뭐 그런 포스트잇 네. 같은 거. 그다음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다 못하니까 네. 아는 기업들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는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즌1이 끝나면 네. 오늘은 제가 녹음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화면이 녹화가 되는데 이걸 녹음해서 시즌1이 끝나면 제가 네. 다 어떠어떠한 공간에 네. 딱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14개의 강의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영상을. 네. 뻥난 거 한번 뻥났었잖아요, 예전에. 네, 맞아요. 예, 그거만 복구하면 네. 복구해야겠죠. 복구하면 14개의 강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2의 김아량, 제3의 김아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넘어간다고는 사람들이 뭘 넘어갈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에비브라는 종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인데 에비브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어? 이거 그때 방송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어떤 거였어요? 루마티스. 네. 그 휴미라. 예, 휴미라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재미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현재 3% 배당을 네. 하고요. 45년 동안. 3M보다 수익률이 좋네요. 그렇죠. 3M은 2.1. 이거 잘 기억하겠어요. 쭉 하다가 네. 가장 좋은 배당 수익률이 어느 기업인지. 네.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에비브를 봤고요. 이것도 제가 표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네.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건 지금 배당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막대거든요. 네. 배당금을 많이 주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배당률로 치면 배당률이요. 네. 배당률로 치면 만약에 배당률이 5%다. 그런데 100원일 때 5%면 얼마입니까? 100원일 때 5%요? 네. 5원이요. 5원이잖아요. 배당금 5원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빠져갖고 네. 50원이 됐어요. 50원일 때 5원이면 얼마예요? 배당률이. 50원일 때 5원이요? 네. 50원일 때 5원이면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50원 정도면 10%죠, 네. 10%.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이 배당 수익률을 아. 그 퍼센티지로 가면 네.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 높아 올라가요. 네, 맞아요. 아까 이제 100원이었는데 5%면 5원이잖아요. 네. 근데 50원이 되면은 5원이면 10% 되거든요. 그럼 네. 배당 와, 엄청 많이 주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가가 빠져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네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당 증가 이거 배당 이 배당금은 네. 배당금이거든요. 이건 배당금. 네. 배당금은 딱딱 금액이 올라가는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상관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업만 갖고 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에비브까지 봤고요. 이건 아플락이라는 건데 이것도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보험회사예요. 혹시 본 적 없어요? 이게 여기 그 거의 나오는 거? 거의?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봐요? 네. 보험회사인데 이것도 2.2% 35년 동안 배당을 하고 있고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과자 만드는 회사. 저기 식품 회사. 대표적인 네, 과자가 네.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과자가 그 우리는 몰라요. 아 과자 먹고 싶어요. 우리는 별로. 예, 우리는 별로 여기서 안 팔기 때문에 심벌은 ADM이고요.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는 하여간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네.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고요. 현재 3.2% 과자를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아요. 네, 네 3.2% 42년 동안 배당을 하고 있고요. 네.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그 뭘요? 과자요? 네, 뭐가 아 어떤 지금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아처 다니엘스 예 하면 나올 겁니다. 미들랜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이버 치실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 치시면 한글로 치셔야죠 이제. 아처? 예. 네. 아처. 안 나올 것 같은데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네이버도 네, 영어로 해보세요. 치면 다 해보세요. 나오니까. 네. 아처. 이것도 치는 동안 제가 설명 좀 드려보면 이것도 1990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배당을 예,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그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예? 네? 제품이 뭐 있어요? 제품이 나오진 않고요. 그 곡물 메이저 업체인 카길, 코나그라든가 함께 복합 기업으로 분류된다라고만 나오고 여기가 식품회사 4년 전에 수질오염 방지법이 뜨네요. 이게 지금 네이버의 한계인데 네. 네이버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크롬에서 하면은 또 더 잘 나오겠죠? 일단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거 읽어보세요. 네. 곡물회사. 예, 네, 곡물회사인데, 그, 뭐, 여기 보니까, 뭐, 콩기름, 뭐, 해바라기 기름, 뭐, 카놀라 기름, 땅콩 기름 쭉 나오다가, 뭐, 초콜릿, 뭐, 에탄올, 뭐, 과자도 만들고 되게 많은 걸 만들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바이오 에탄올도 생산하고 있다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복합기업이 많긴 많네요. 일단. 그래서 저희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에는 제가 한글 기업기를 다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 참고삼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회사라고 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 AT&T는 뭐 잘하시는 기업이죠. 깜짝 놀라죠.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네. 높네요. 네. 5.7%. 일곱 번째 기업인데 예, 심볼은 한자. T. T. 예, T고요. 연 배당 수익률이 5.7%. 무려 34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켰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내가 질문 들어갑니다. 뭐죠? 지금 5.7이잖아요. 네. 5.7이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빨리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 내리고 제가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지금 라이브로. 네. 네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7은 네. 5.7은 뭐 그냥 우리가 5.7까지는 아니고 네. 아니 5%라고 감안하면 네. 5%라고 감안하면 10년 동안 만약에 이걸 복리로 하면 얼마 나올까요? 얼마를요? 5%를. 그러니까 얼마인 거를 5%로 매년 5% 연. 그러니까 주가가 기준이 뭐 만약에 100원일 때 5%씩 10년 네, 뭐 100원일 때 5%라고 하면 네.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재무용 계산기가 없는데요. 네, 재무용 계산기 있으면 나옵니까? 그럼요. 네, 네, 네. 제가 잠깐 그 뒷다 안 열리네요. PC가 오래돼 갖고 뒷다 안 열리는데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네, 미리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내용에 그 배당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배당 투자를 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강의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그 5% 네. 단 5%를 가지고 $1,000로 출발했을 경우에 네. 예,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공항용 계산기 예, 재무용 뭐, 계산기 예, 아 재무용 계산기 뭐 그런 걸로 했어요 제가 했더니 네. 10년이 됐더니 예, $1,628 예, 5%씩 연 복리를 한 거예요. 네. 20년이면 $2,653 2.6배죠. 네. 2배 이상 되는 거죠. 30년 이만큼 40년 이만큼 50년 하면 10배 네, 10배 $11,467 50년 하면 11배 네. 11배라고 뭐 이상한데 11배 11배 11배는 11배 하여간 뭐 11배 뭐 맞죠.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복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뭐죠? 이 수익률을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데 네. 이 복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금리?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예, 가장 빨리 시작하는 그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당 주식은 시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오늘 사시면 돼. 아랑 씨가 오늘 주식을 사면 돼 그냥. 무조건 네. 오늘 당장 최대한 빨리 살 수 있는 거 사서 그 다음에 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고작 5% 갖고도 10년이면 예, 60% 이상 62%죠. 근데 원래 5%씩 그냥 달리로 하면 얼마죠? 달리로 하면 50% 아닙니까? 그죠? 달리로 하면 50%. 근데 네. 한 12% 좀 넘게 붙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20년 되면 거의 뭐 2.6배. 나오는 거니까 네. 이런 마음가짐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AT&T는 심벌이 T고요. 네. 5.7% 34년 동안 배당을 했고 배당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주가는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별로일 것 같아요. 왜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한국의 SK텔레콤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신규 가입자가 이제는 뭐 별로 없잖아요. 네. 기존 가입자를 빼서 서로 뺏기고 뺏기는 그런 관계 있지만 네.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AT&T 같은 거는 배당을 많이 주지만 통신사들이 네. 주가 상승은 거의 뭐 이렇게 예,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네? 아니 주가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빨간 날이에요? 네. 오늘 휴장입니다. 어제 휴장이 오늘 그러네요. 예. 오늘 근데 화요일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화요일이 안 밝았습니다. 아, 네. 8월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31달러네요. 31달러요? 네. 31달러. 예. 31달러 94센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기업입니다. 네. 이거는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많이 주지 않는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코딱지만큼 배당을 늘려주고 있어요. 정말 네. 코딱지만큼. 33년 동안 배당을 늘렸는데도 1.3%밖에 안 됩니다. 33년을 늘렸는데 1.3이에요. 배당률이. 네.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잖아요. 네. 이건 브라운 포먼 아시죠? 네, 너무 너무 좋아하는 회사 아니에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브라운 포먼을? 네, 근데 지금 사진 술판은 잭 다니엘. 아, 그건 네,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니면 먹어봤어요? 안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네. 잭 다니엘 그 이제 위스키.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 버번 위스키. 몰라요? 버번이 술을 이게 버번인가? 술을 즐기하지 않아. 예. 네. 아니 특히 이제 이런 거 잘 안 먹죠. 왜냐면 위스키는 이게 네. 45도인가 그래요. 못 먹고 전 양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주가 좀 빠졌지만 이게 네. 근데 각광받은 이유가 있어요. 술이 맛있네. 아랑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왜요? 왜냐면 이제 술은 독한데 네. 젊은 친구들이 이걸 이제 콜라에 타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 제콕? 네, 들어봤어요. 이게 제콕이에요. 그 유명한 제콕. 콜라랑 네. 섞은 건가? 예, 네, 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위스키인데 네. 막고 사다가 위스키 사다가 네. 콜라 사다 놓고 네, 조금씩 네, 타서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제콕이라고 해서 그 젊은 층들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소맥? 네. 소맥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일단 브라운 포먼이 당당 12 올랐는데 의견에 네. 스트롱바이는 없네요. 스트롱바이는 없죠. 네. 아 근데 여기서 참 의견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의견이 미국에서 의견이 스트롱 바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짭니다.
되게 잘 안 돼요. 근데 짠 데 없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기는 왜냐면, 있으나. 네. 저는 왜냐면 브라운펌을 왜 좋아하냐면. 재미는 없는 주식. 브라운펌원이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주가 최근에 좀 재미없지만 브라운펌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잭 다니엘이라는 위스키를 갖고 있어요. 네.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예요. 이게 네. 그 제품이에요. 잭 다니엘이. 난 딱 알 줄 알았어요. 우리 아랑 씨가. 저 잭 다니엘은 들어봤죠. 네. 잭 다니엘 들어봤지만 브라운펌원은 처음 들어보고 그죠? 네. 네. 브라운펌원은 술을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 나오네요. 그 테네시 위스키. 예, 그다음에 버번 위스키 이런 것들 만들고 데킬라. 데킬라. 데킬라도 만들고 있고. 데킬라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소금에 이렇게 해서 먹는다 하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어 적은 없는데. 지금 데킬라가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 술에 약간 소주, 뭐 양주, 맥주 이런 것처럼 데킬라가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술의 이름인 거예요? 네. 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일부러 아니 내 앞에서는 아니 일부러가 아니고요. 술을 모르는 척할 필요 없어. 아니 진심으로요. 네. 우리 아는 씨가 은근히 뭐지 이렇게 그 유흥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근데 은근이라는 말은 아니 어쨌거나 그럼 술을 안 좋아하는 거죠. 맥주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즐겨하지 않아요 술을. 그 뭐 약간 그러니까 맥주는 먹으면 맥주 먹고. 뭐 잘 먹진 않는데 먹으면 소맥 먹어요 저는. 소맥? 네. 그래서 뭐 즐겨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젊은 친구들은 네. 필요하죠. 친구도 어울려야 되는데 얘기도 하고 하려면 사실 뭐 술 먹고 하면 좋잖아요. 일단 저는 안 먹습니다. 어쨌거나 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10위에 한번 올려봤고요.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쉐브론은 마시죠. 네. 네. 이제 뭐 정유 기업이에요. 네. 네. 마시는 것처럼 혹시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아는 씨가 정말 성공해서 네. 미국이 취업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볼 만한 어떤 기업이겠죠. 어차피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 뭐 약간 우리나라의 현대오일 같은 느낌인가요? 네, 뭐 그죠. 뭐 GS 칼텍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3.7% 배당을 하고 있고 29년째 하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은 상당히 의견이 좋습니다. 네, 9명이 승바이인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유가가 올라오면 네. 아양 생각에 네. 유가가 올라오면 이런 쉐브론, 엑슨모빌의 기업에 주가가 올라올까요? 아니면 오르죠. 그저 그럴까요? 떨어질까요? 올라요. 올라요? 네. 왜요? 사람들이 가치가 올랐다고 판단해서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량 씨가 차를 몰잖아요. 운전차 면허증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없을 수 있죠. 차를 모는데 네. 만약에 리터당 1,000원 할 때하고 1리터에 1,500원 할 때. 그러면 뭐 달라 뭐 본인이 만약에 1,500원 사람들이 안 사겠다. 예? 네? 안 쓰죠. 자동차를 안 몰죠.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기름 정유회사가 딱 어떤 포지셔닝이 있냐면 네. 기름을 싸게 가져올 수도 있고 비싸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반드시 비싸게 갖고 왔다가 비싸게 파는 거. 싸게 갔다가 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틀린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 많이 남기겠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장 뭐 만약에 1,000원인데 1,500원 올라가면 사람들이 차를 안 끌겠죠. 아 그런 거죠. 마치 오펙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오펙에서도 여기서 떼어올 때 오펙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름값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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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변하는 거죠. 네. 네, 항상 변하는 거죠. 일정 부분의 마진만 남기고 계속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 내가 마진을 많이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원유 가격이 오르면 네. 정유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100%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이득도 있어요. 그 토마토 가격이 만약에 올라요 조금 네. 오르면 케첩 가격을 올릴 거냐? 올릴 막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렇게 그 아주 뭐죠 타이트하게 조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흔히 얘기해서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적절하게 항상 조금의 마진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런 어떤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냐 왜 경기 방어주지 아세요?
뭐 만약에 정말 아나 씨가 막 뭔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맬 때도 네. 꼭 케찹을 먹는 사람이라면 어쨌거나 먹을 거 아니에요. 케찹 네.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먹는단 말이죠. 근데 또 경계 방어제 특징이 뭐냐면 필수제 느낌. 예, 그치 필수제요. 근데 그 만약에 아나 씨가 네. 갑자기 돈을 막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다가 케찹을 1억 막 지금 막 갖다 사 먹진 않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야. 네. 많이 벌든 못 벌든 네. 경기 방어주의 특징인데 케찹도 그런 관련 기업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이것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수익률은 이거,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1.2%. 네. 엄청 높지 않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서요. 여쭤봅니다. 14번째 기업인데 심벌은 CTAS고요. 네. 신타스라고 읽었습니다. 신타스. 네. 네. 근데 이거는 신타스는 작업복을 만든 회사입니다. 예, 작업복 만든 회사.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알아냈어요? Ready for the workday. 지금 우리 아란 씨가 로고에 붙어 있는 조그만 그 영문 글자를 보고 그죠? 네. 딱 맞춘 거죠. 대충 감이 온 거죠. 아, 뭔가 그 회사에서 뭔가 쓰이는 물품인 것 같아. 그죠? 네. 작업복 만든 회사인데 이게 34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켰고요. 배당 수준은 예, 1.1%인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신타스는. 예. 이게 왜 좋아할까요, 제가? 왜 좋아하시죠? 네.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이 기업을 뭐 이렇게 잘 알고 이런 게 떠나서 네.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는 진짜 뭔가 좀 그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막 무슨 언더아머니 무슨 뭐 나이키니 막 이런 뭐 룰루레몬 이런 네. 게 판칠 때 네. 어쨌거나 직원들 그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 이게 흔하지도 않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이런 회사가. 네.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주가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점. 한번 이거를 네. 아랑 씨 네이버로 보지 마시고 네이버로 보시면 주가가 안 나온다니까. 신타스. 네, 그렇죠. 거기서 보셔야죠. 네. 한번 보세요. 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네. 신타스? 플레인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쳐보시고요. 한번. 신타스 코퍼레이션. 네. 그 다음에 아 지금 오 이거를요. 213달러. 네, 213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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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 거의 최고치에 있습니다. 대박. 네. 그리고 그 T 그거는 30불이었나 그랬죠? 30달러였죠? T요? T? 아 AT&T? 예, AT&T는 그 정도 가격에 있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아니 그 뭐 굳이 네. 주가를 갖고만 네. 판단하면 안 되고요. 아 그렇긴 하죠. 예, 어쨌거나 그 아 근데 저는 왜 놀랐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님이 그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지금 그런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높다는 게 신기해서요. 여기가 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나요? 거의, 네. 거의 아니, 반 독점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업복을 입는 회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율복장? 본인도 만약에 혹시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떤 뭐 네. 나는 아랑 씨가 어떤 회사를 내가 꿈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냥 물어볼게요. 작업 그 유니폼을 입고 싶어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자율복장 일하고 싶으세요? 아, 단순히 그냥 저는 본인 생각을 유니폼이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아 근데 요즘 회사들이 제가 그 요즘 회사들 근데 캐주얼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노타이 아니, 난 뭐, 하는 날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아는 씨 솔직해서 내가 좋아하는데 네. 나는 이제 반대의 대답을 하길 원했는데 하여간 뭐 어쨌거나 예, 뭐 그렇죠 생각하면 다 틀리니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그 귀찮은데요. 예, 그래요? 아,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다니면 네. 뭐 딱 표가 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제가 이제 신타스의 네. 그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네. 이렇게 키워서 보신 것처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보세요.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오는 거. 작년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요.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지금 엄청 차이가 나네요. 이겠어요. 오. 이게 2001년 네, 2001년 예. 네. 몇 달러라고 이거를 뭐 볼까요? 86달러 정도였나요? 86달러에서 지금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 5년짜리를 볼까요? 5년짜리? 3배. 5년짜리로 볼게요. 5년짜리로. 이 기업이 네. 지금 5년 전에는 맞네요. 아, 5년 전에는 59달러였어요. 한 60불, 60달러 네, 60달러였는데 생각하면... 지금 한 3배, 3.5배 정도. 네. 3.5배 정도 올라온 거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타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그러네요. 안 하는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근데
지금의 또 이 유니폼들이 네. 상당히 기능적입니다. 기능성. 네. 네. 그래서 뭐 안에 우리가 아니면 그런 막 마치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쨌거나 그 약간 뭐랄까요? 무슨 뭐 옷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그 어떤 장치 웨어러블 기기 네. 그런 게 다 가미가 돼갖고 상당히 과거의 어떤 유니폼과 차이가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요 기업하고 잠깐 쉬었다가 네. 진행하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코카콜라를 예, 추천합니다. 코카콜라는 3.2% 그리고 연속 배당 증가 연수가 52년 동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거나 셀 의견은 없습니다. 예, 스트롱바이가 3명이고 홀더가 11명인데 지금 워런 버핏이 예, 4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29년째 올해가 30년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네. 주식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당을요. 1900년도 후반대 1990년도부터 아주 급작스럽게 배당을 올려갖고 상당히 배당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3.2%면 상당한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 아나 씨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이죠. 아나 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코카콜라. 좋아해요. 펩시. 펩시도 좋아요? 안 가려? 저는 코카콜라보다 코카콜라가 더 좋아요. 좋은데. 네. 왜 아니 네. 펩시 좋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그래요? 요새는 펩시를 많이 먹었어요. 왜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니요 영화관 가도 펩시 콜라 주더라고요. 저는 펩시 먹고 싶고 코카콜라 먹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펩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펩시가 많이 따라왔어요. 네, 많이 따라 붙었는데 펩시를 한 11년 동안 지금 이제 이끌었던 인도 여자. 네. 인도 CEO입니다. 네, 알아요. 인디라 누이가 네. 이제 10월 달로 이제 퇴사합니다. 네. 퇴사 그만두죠. 그러면서 일단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펩시가 강력하게 따라오는 요인이 있어요. 왜 펩시가 따라왔을까?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를 펩시가 바짝 따라온 이유. 그때 그 네. 블라인드 테스트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네. 근데 실제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테스트야. 왠지 알아요? 왜요? 그건 눈이 가렸을 때 하는 거고 네. 눈 감고 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눈을 뜨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이왕이면 맛이 펩시가 더 있을지언정. 네. 선호도는 브랜드가 예, 브랜드가 더 쳐주거든요. 어쨌거나 그쵸. 근데 이 펩시가 따라온 이유가 트로피카나. 아, 네. 게토레이. 다른 그 게토레이, 되게 다양한 예. 음료를. 그렇죠. 탄산 말고도 이온 음료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게토레이를 네. 또 해갖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스낵도 있어 스낵. 네. 과자. 나초? 또 비슷한 거. 왜 짭짤한. 아, 뭐죠? 네. 네, 맞추면 내가 이 잠깐 싫을 때 제가 한번. 네. 티 주실 거예요? 아, 티는 왜 준다고 했잖아. 아, 뭐죠? 저 아는데. 네, 알아요? 네, 알아요. 펩시의 왜냐면... 스낵, 유명한 스낵. 제가 그거 네. 학교 다닐 때요. 네. 펩시랑 코카콜라 네.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아니 찾지 말고 뭐 아 뭐죠? 아 기억 안 나요? 네 치토스 아 치토스 예. 치토스 예. 치토스가 예. 펩시의 이제 스낵인데 네 그게 아주 잘 팔립니다 아주 예. 기가 막히게 잘 팔립니다 치토스 맛있죠? 예. 예. 아유 맛있죠 그 그때 선전할 때 문구는 기억나요? 아니요 한번 선전 아 하도 어릴 때 선전해가지고 예 그렇죠 치토스 그 호랑이 나오죠? 예 호랑이 나오는 거 호랑이 나오는 거 예 호랑이 나오는 거 선글라스 낀 호랑이 예 맞아요 그 예. 치토스를 예, 펩시에서 그래서 사실 스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기능성 음료에 대한 그런 선전을 가지고 네. 지금 코카콜라를 거의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16번째 예, 코카콜라까지 한번 봤고요 나머지 17번째부터는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건데 17번째, 18번째, 19번째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네. 22번째부터 같이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